120만 명 규모의 당원을 동원해 정략적인 쇼를 벌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고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반정부 투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희생을 범죄 혐의자 이재명 구하기에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공당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적 헌정 질서에 의하여 선택된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저열한 정치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유례없는 독단과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예산은 한 푼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있지도 않은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은 7천억 가까이 증액을 하고 경찰국 신설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의 심판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과 뻔뻔함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그 내용조차 국민 기만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지역 내에서 사용되므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정부가 지역화폐를 막고 있는 듯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을 했습니다. 공공임대, 감소도, 한시사업 종료 등으로 예산이 감소된 것이며 23년도 공공임대 예산은 지난 정부 5년간의 평균보다도 더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대뿐만 아니라 분양주택을 확충하여 100만 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융자 및 이자 보전 확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등 주거복지를 위한 예산도 포함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준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장애 투쟁까지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조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이태원 참사 진상을 밝히는 것을 발목잡고 다수를 앞세운 의회 폭주로 민생 예산을 발목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169석의 의석수는 민생을 발목잡는 데만 쓰이는 수단일 뿐입니다. 민생을 위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역할을 스스로 거부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